새로운 타정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e스포츠는 종주국으로서 스타리그를 비롯해서 이제 롤드컵 유치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게임 넷의 그동안의 기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게임 넷이 그동안 e스포츠를 발전시키고 e스포츠의 방송 문화를 선도해온 것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OGN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도약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OGN의 발전은 앞으로 e스포츠는 물론이고 한국의 게임 산업을 더욱더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e스포츠 협회에서도 앞으로 e스포츠와 그리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 방송, e스포츠 방송의 문화 역량을 더욱 키우는데 우리 협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OGN의 재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큰 발전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e스포츠 전문 채널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져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자드입니다. OGN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블리자드 OGN은 형제와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게임넷의 시작이 그랬고요. 작년만 해도 OGN의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하스톤이 굉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OGN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히어로드스톤 그리고 하스톤이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GN 화이팅! e스포츠의 태동과 함께한 온게임넷이 벌써 15주년을 맞이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일단 온게임넷에서 OGN으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방송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OGN 화이팅!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민입니다. 세계 최초의 게임 전문 방송국 온게임넷으로 출발해서 15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한 OGN으로 출발하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150개국에 게임을 송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만큼 우리 한국 e스포츠, 한국 게임이 전 세계에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그동안 또 애써오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5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150년 이상 전 세계인에게 또 대한민국의 게임이 사랑받게 하고 또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서 또 방송국으로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엇게임즈 한국대표 이승현입니다. OGN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의 발전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세계 플레이어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OGN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이엇이 응원하겠습니다. OGN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민입니다. 네. OGN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둘도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저희도 OGN과 함께 많은 방송들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게임 발전을 위해서 OGN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양립 불렀다부터 뭐 한판만까지 네. 저희 OGN과도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탄생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게임넷이 OGN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OGN이 바둑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프로가 생겨나서 젊은 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OGN의 새로운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We'd like to congratulate OGN with a new start and a new name. OGN was a really and great reliable partner for us and for Wargaming within many years, and it will be a great partner in the future. Wargaming, OGN again,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 2주년 축하 행사 무대에 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15주년이라고 하는데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온게임넷의 나이만큼 제 나이도 많아진 거잖아요. 축하해줘야 되는데 슬퍼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15년 이후에 30년 때 다시 이렇게 또 축하의 멘트를 남기고 싶네요. 더 활기차고 신나는 오지엔 기대하겠습니다. 오지엔 화이팅!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광지입니다. 오지엔의 새로운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게임은 글로벌 문화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OGN이 e스포츠와 한국의 게임들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게임팬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OGN이 글로벌 게임 문화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온게임넷의 15주년 게임캐스터 전영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OGN의 1년차 싱싱한 세대인 캐스터 전영준입니다. 자, OGN 이미 전세계 분들은 OGN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로 마음껏 보도와 이미 전세계에 익숙한 이름 OGN! OGN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리미엄 웹툰 서비스 레진 코믹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OGN의 새로운 재 탄생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OGN과 현재 레진 코믹스의 핫스톤 대회를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웹툰과 게임을 포괄해서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OGN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과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 오브 엔젤스 예은입니다. OGN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모바일 게임부터 게임까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OGN 됐으면 좋겠습니다.